오늘 우리 K증시는 새벽에 조간신문과 함께 배달된 테슬라 실적이 좀 부분적으로 실망스러웠던 데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모처럼 조정을 받았습니다. 우선 테슬라 실적 발표 후에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한 4% 급락했으니까 실적 실망이 맞긴 맞다고 보고 제가 지난주 네일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번 이 테슬라 2분기 실적은 누구나 다 기대치가 높다는 게 유일한 악재가 될 수 있다고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매출은 예상치를 넘어섰지만 영업이익이 한 10% 정도 부족하게 나온 걸 이걸 이제 실적 실망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린 거죠. 그리고 이번 실적 발표와 함께 일론 머스크의 IR 컨퍼런스도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FSD 이게 이제 Full Self Driving 그러니까 풀 셀프 드라이빙이니까 자율주행 3단계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상태 요걸 의미하죠. 이게 이제 테슬라의 자체적인 오토파일럿 FSD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게 빠르면은 올해 12월에 미국에서 출시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원래 기대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일론 머스크가 너무 CEO로서 솔직한 그런 대답을 했는데 나는 이 오토파일럿 FSD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 낙관적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완벽한 자율주행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요것도 약간 이제 실망 매물을 불러들인 계기가 됐고요. 대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더 안전해질 것으로 이렇게 기술이 완성되면은 가능하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이제 이 FSD 완성되면은 배터리처럼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도 이걸 다 채택해가지고 여기서 엄청난 매출이 발생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요거는 일단 조금 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뭐 근데 이미 자율주행 2단계 정도까지는 테슬라 구현이 돼 있고요. 이걸 이제 3단계 말 그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 그러면 이제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전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이런 기술이 완성되면은 그게 이제 바로 로보택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무튼 당장 올해 12월이든 내년이든 우리나라까지 이 풀 셀프 드라이빙 프로그램이 런칭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내가 쉬고 있는 동안에도 내 차가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장 뭐 이제 치킨집, 족발집 하는 분들은 지금도 경차로 배달 많이 하시던데 이거는 이제 사람이 안 타도 자동차 혼자서 족발, 치킨 배달하는 거고 그리고 꼭 자영업하는 분들 아니더라도 동네에서 당근마켓으로 뭐 사고 팔 때도 차가 지 혼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럴 경우 이제 그 테슬라라는 차량의 가치는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고 또 요걸 장착하면은 다른 차들도 이렇게 될 수 있죠. 대신 이제 전기차에 한해서만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테크니컬한 그런 거보다는 아마도 정치적인 역풍을 좀 맞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언제가 됐든 이게 당장 한국에 도입된다고 하면은 제일 먼저 운송노조에서 저지하겠다고 나설 거고 또 이제 이것도 아무리 완벽한 기술이라고 해도 사고는 이제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그 책임을 차주가 지느냐 아니면 테슬라가 부담하냐 그것도 아니면 보험사에서 떠안느냐 이런 문제 등등이 있죠. 이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면도날 면도기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 같죠. 이게 원래 그 질레트사에서 출발해가지고 뭐 폴라로이드, HP 이런 데서 기기는 오히려 저렴하게 팔고 거기 들어가는 그 필수 소모품으로 돈을 버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IT 업계에서는 누구나 정말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처음 시작이 어땠냐면은 그 질레트의 창업자 킹캠프 질레트라는 사람이 원래 지금도 있는 그 맥주병, 사이다병에 쓰는 병뚜껑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름이 크라운 캡이라는 건데, 그거 이제 영업사원이었다고 그러죠. 미국도 당연히 이제 병은 재활용 대상이니까 회수를 하는데, 병뚜껑은 그냥 소모품으로 한번 쓰고 버리는 이런 식으로 교체가 되니까 기업들이 이제 이걸 계속 새로 사다 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레트가 이렇게 병과 크라운 캡에서 착안을 해가지고, 면도날을 교체할 수 있는 면도기를 구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특허부터 출원을 하고 곧바로 질레트 회사를 창업했는데 예전에 이제 미국도 면도기는 그 이발소에서 쓰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그 칼로 된 그걸 썼는데 이게 이제 주방용 식칼처럼 계속 그 날을 갈아줘야 되는 방식이었죠. 근데 이 질레트가 바로 면도날을 계속 바꿔서 쓸 수 있는 면도기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면도기는 $5에 팔았고 대신에 그 면도기에 교체할 수 있는 면도날은 12개에 $1에 팔았대요. 그때는 근데 시장 반응이 별로였다 그러죠. 근데 질레트가 이제
출원했던 특허가 만료되면서 이런 면도날 교체되는 면도기 시장이 무한 경쟁에 돌입하니까 그때 이제 질레트가 반대로다가 면도기를 면도날보다 더 싸게 막판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질레트 면도기 가지고 있던 사람을 우대하는 이런 방식으로다가 어차피 회사마다 이게 그 끼우는 홈 같은 게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때 비로소 대박이 나고 지금의 질레트가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이제 전기차 업계의 질레트가 되기 위해서 바로 면도날을 FSD로 이렇게 완성시키려는 이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죠. 런하, 반갑습니다. 와, 오늘 날씨 정말 후덥지근 최고입니다. 샤워만 한네번 했네요, 오늘. 그래서 이제 머리도 안 말리고, 아, 어차피 이따 또할 거니까 샤워. 자, 이번 서머랠리 내내 에코프로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롱숏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오르는 날은 삼성전자가 빠지고, 또 삼성전자가 반등하는 날은 에코프로가 조정받고, 근데 오늘은 둘다 하락했습니다. 이유는 조금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운데 바로 요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AMD라고, 이건 이제 풀네임은 Advanced Micro Devices. 진짜 어드밴스드하게 진보된 그런 기술을 갖고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기업 중에 하나죠. 여기도 이제 엔비디아처럼 대만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완전 상징으로 자리 잡은 회사고요. PC에 들어가는 CPU에 있어서는 인텔의 최대 숙적이었는데 이미 뭐이 분야에서는 인텔 완전히 제친 지 오래됐고 또 외장 GPU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랑 거의 맞다이를 뜨는 유일한 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입니다. 여기 창업자 겸 CEO가 역시 이제 엔비디아처럼 엔지니어 출신 리사수라는 분인데 이번에 이 리사수가 4년 만에 그 모국 대만을 방문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기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모처럼 오랜만에 대만에 왔다고 반갑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걸 물어봤나 봐요. 근데 어제 이 자리에서 AMD가 3나노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위탁 생산을 삼성전자에 줄 것이라는 이런 한국 언론 보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맞냐고 사실 확인을 부탁했는데 리사수가 한국 언론을 믿습니까 지금? 이라고 완전히 야지를 놓듯이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대대적으로 외신을 탔고요. 국내 언론에서는 한두 곳 정도만 살짝 보도했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도대체 망신입니까? 코로나 때 현대차 애플카 위탁 생산 그때 그렇게 세계적으로 개망신 당하고도 아직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렸나 봐. 결국 TSMC만 또 홍보해 준 꼴이 됐어요. 근데 참이 삼성전자하고 TSMC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그 코카콜라와 펩시콜라처럼 이제 삼성전자가 펩시의 신세로 영원히 코카콜라를 뛰어넘지 못하는 약간 부족한 라이벌로 남게 될까요? 그나마 펩시 정도라도 계속 되면은 저는 다행이라고 보는데 아시다시피 K증시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은 정말 대한민국 5,170만 전 국민하고 공동 운명체라고 할수 있죠. 우선 진짜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고 있는 국민연금부터 뭐 공무원분들 교원공제회, 군인분들은 군인공제회, 경찰분들은 뭐 경찰공제회,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까지 하여튼 주식 운용 비중 1위가 다 삼성전자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더라도 요즘 삼성전자 주가를 보면은 진짜 인내심이 바닥이 나기 직전인데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서 삼성전자 관련 내용 나오면 무조건 1순위로 이거부터 전해드리는 게 다른 뜻이 있어서라기보다는 K증시 대장주가 삼성전자니까 여기가 잘 돼야 우리 증시, 우리 경제 다 전체가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건데 근데 참 요즘 생각해보면은 과연 그 삼성전자 96,800원 이 주가가 다시 올 날이 있을까?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의 원툴로다가 다시 전고점 주가 회복하는 게 가능할까? 조금 사실 회의적이에요. 그 이유는 이전까지의 성과가 좀 너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은 건데, 뭐 전자제품이든 가전이든 뭐 노트북, 프린터, 태블릿, 그리고 심지어는 냉장고, 세탁기까지 하여간 삼성 이름만 붙어 있으면 그게 곧 구매력으로 연결되던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났잖아요. 사실 이제 조금만 인터넷 뒤져보면은 삼성전자보다 가격은 싸면서 질이 좋은 제품들 찾는 게 이제는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요즘 MZ 세대들은 철진한 애국심 마케팅 이런 게안 통하니까. 이쪽은 이제 애플, 레노버, HP 이런 브랜드보다 특별히 삼성전자를 높게 쳐주지도 않고요. 하여튼 무조건 가성비 위주잖아요. 그래서 생각해보면은 이렇게 세상이 빠르게 변해버렸는데 지난 그 승계 작업 이것부터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전략이 아니었나 싶어요. 과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감옥을 몇 번씩이나 들락날락하고 그럴 만큼 과연 삼성 경영권을 갖고 이걸 지배하는 게큰 의미가 있었을까 싶고 또 반대로 삼성 입장에서는 단 20몇억의 삼성전자를 상속받은 이재용 회장한테 과연 어떤 로열티가 있을까? 사실 이재용 회장 아직도 나이 젊은데 차라리 그냥 애초부터 벤처나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으면은 그래서 어차피 이건희 아들인 거전 세계가 다 아는데 그 인맥하고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가지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급은 안 되더라도 대충 중박 정도 하나 성과를 터뜨렸으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삼성전자 사측에서 구원 투수로 모셔온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삼성전자의 회장이 됐으면 훨씬 더이 삼성 내부에서도 인정받고 또 경영 능력은 이미 검증됐으니까 진정한 오너 대우를 받지 않을까. 근데 또 이제 이걸 가지고 반대로 이러다가 핀란드에 노키아 꼴난다고 막그 무작정 저주를 해대는 그런 뭐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도 비이성적인 분석인 건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삼성전자는 이제 반도체로 판을 뒤집을 그런 카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 만약에 이건희 회장님이 살아 계셨으면은 아마 메모리 반도체 올해 절대 감산 안 하고 내년까지 무조건 치킨 게임으로 갔을 것 같아요. 아니, 물론 이재용 회장이라고 그런 배짱이 뭐 없는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조직에서 따라줄 만한 리더십을 갖췄느냐.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야, 치킨 게임 이제 시작한다. 심지어 영업이익 마이너스 나올 수도 있는데 걱정 마라. 결국 우리가 이긴다.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힘내고 그냥 따라만 와줘라. 이런 카리스마는 솔직히 이건희 회장보다 이재용 회장이 좀 많이 부족하잖아요. 근데 뭐 그때는 80년대니까 그 반도체 치킨 게임 당시에는 주로 일본 반도체 기업들이 대상이었고 또 그때는 우리가 뭐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제조업 환경이 일본보다 좀 우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때는 TSMC가 우리 삼성전자의 적수가 아니었다는 거. 그렇다고 우리가 뭐 대만 IT한테 무조건 뭐 고양이 앞에 쥐신세냐. 그렇지는 또 않습니다. 사실 애플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이라는 정말 세상을 바꿔버린 1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개발했을 때그 당시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는 스마트폰 기술에 있어서는 좀 한참 뒤쳐져 있었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대만 HTC가 아이폰의 숙적이었죠.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갤럭시가 뭐 아이폰을 그대로 카피했다가 소송까지 당하긴 했지만 어쨌든 아이폰 출시 5년 내에 바로 애플 갤럭시 양강 구도로 이제 그러니까 대만 HTC는 완전히 그냥 은퇴를 당해버렸잖아요. 근데 팩트는 현재 TSMC가 뭐 솔직히 반도체 기술력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슈가 된그 3나노 수율도 그렇고 하여튼 삼성전자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도 이제 파운드리는 전부 TSMC에다 준다고 그러잖아요. 굳이 삼성전자라는 그 스마트폰 경쟁사 매출 보태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은 애플에 발리고 반도체는 TSMC에 밀리고 그럼 결국 한국 IT 전체가 내리막길이지 않냐. 이런 비관론이 또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일단 아이폰이 그 파운드리를 TSMC에다 준다고 하는 게뭐 엄청 대단한 일이 아닌 게 이미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워치, 맥, 여기 들어가는 부품 한국산이 27%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삼성 아니면 LG 거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구동칩도 전부 메이드 인 코리아입니다. 그리고 뭐 미래 기술에 있어서도 삼성전자의 입지는 굳이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게 이미 디스플레이 기술에 있어서 3차원 구현하는 홀로그램 영상 기능 탑재한 스마트폰, 그리고 완전히 내복처럼 평소에 입고 다니면서 전신의 바이탈이나 신체 기능 같은 거를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또 심지어 LED 섬유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움직이는 발전체 역할로 활용할 수 있는 더 이상 충전도 필요 없는 이런 기술. 이거 이미 다 삼성전자 개발 끝내놓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그 일명 종기원, 거기를 뭐 외계인들 붙잡아다가 고문하면서 제품 만드는 데 아니냐고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잖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TSMC랑 결국 한 번은 승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그 심판, 감독, 코치 전부 다 미국에서 맡을 가능성이 크죠. 근데 현재 TSMC는 이름만 대만 반도체지 외국인 지분이 72%에다가 나스닥에 상장돼 있잖아요. 그리고 최대 주주 한탑 10까지 전부 월가 헤지펀드가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엔비디아도 젠슨 황이 굳이 대만에다가 엔비디아 본거지 유치하겠다고 고집을 했었으면 지금 이렇게 AI에 거의 조물주급으로 성장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삼성전자도 나스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HSBC가 올해 썸머랠리에 우리가 진짜 중국을 저 멀리 따돌리고 제대로 매력 발산을 한 이런 K증시에 대한 투자 의견 6가지를 제시하는데 첫 번째가 메모리 반도체 턴어라운드, 그리고 삼성전자의 AI 반도체 추격 이거고, 두 번째가 아이폰 15, 이 신제품 수혜주, 다음 세 번째가 전기차 모멘텀, 다음 네 번째가 약간 더디지만 그래도 회복 중인 해외 관광객,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인터넷과 게임 섹터, 마지막 여섯 번째가 요거는 조금 이제 부정적인 파트인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내수 소비 둔화, 요렇게 꼽았습니다. 그래서 각 업종 대표 추천주로는 삼성전자 목표가 95,000원, LG 이노텍 목표가 39만 원, LG 에너지 솔루션 목표가 74만 원, 두산 밥캣
목표가 8만 2천 원. 호텔 신라 목표가 10만 원. 펄어비스 목표가 7만 원. 이렇게 꼽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오늘 JP모간이 이 펄어비스를 또 완전히 서프라이즈 상향을 시켰는데 펄어비스 기존 목표가 3만 3천 원의 비중 축소였던 거를 오늘 목표가 2배 넘는 6만 9천 원에다가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로 더블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오늘 이 약발로 펄어비스 주가 3% 가까이 올랐는데 아직도 5만 8,200원이죠. 그 다음 원래 이제 조용필 형님은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오늘 외국계 리포트의 핵심은 바로 K배터리, 그 중에서도 양극재에 관한 JP모간의 자료입니다. 선호도를 기준으로 최선호주가 LNF, 그 다음 포스코퓨처엠, 그리고 제일 비선호주로 에코프로비엠을 꼽았고요. 에코프로비엠은 투자 의견도 언저웨이, 즉 비중 축소로 콜을 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외국계가 에코프로비엠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하여튼 좀 지켜볼 요량입니다. 아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벌써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7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내일 제일 큰 행사가 우리는 이제 중복이고요. 미국은 옵션 만기일입니다. 이제 그럼 말복은 8월 10일인데 그때 제가 삼계탕을 쏘는 오프 모임을 한번 기획을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번 초복 때처럼 바로 전날 말고 이번에는 미리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내일 금요일에 우리 정부가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저감 지원을 위한 산업환경개선 기반 구축이라는 대대적인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시에서는 미세먼지 관련 테마가 그대로 중첩이 되죠. 이어서 내일 정부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방안을 또 발표합니다. 지금 대통령 내외는 그 역대 어떤 대통령 내외보다 다른 동물 사랑에 꽂혀 계신 분들이죠. 요거는 이제 증시에서 사료부터 동물용 의약품, 의료 장비 제조사가 해당되고요. 또 내일 농업 기계화 촉진법 시행 규칙 개정 공포 이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스마트팜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내일 국무총리께서 마약류 확산 대응 현장 행보 이걸 지금 예정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뭐 워낙에 우리 대한민국의 이 마약 상황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두 건씩은 꼭 마약 가지고 사고 친 사람이 이제 뉴스에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일단 내일 뉴스에 타기도 좋고 그럼 이제 증시에서는 제일 약발을 잘 받을 게 한동훈 테마주입니다. 좀 황당하지만. 그리고 또 지난 코로나 블루 관련주로 우울증 치료제하고 디지털 치료기기 이쪽도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더운데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